여기서 여기 저반 시설 있는 데가 동도가 되는 거예요? 네, 여기가 동도가 동도구? 되겠고요. 이쪽이 아, 이제 여기가 서도가 서도? 네, 아, 되는 거죠. 그렇구나. 네. 아, 예. 불 들어왔습니다. 네. 자, 안녕하십니까? EBS에서 역사를 담당하고 있는 자칭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안녕하세요. EBS에서 지리를 담당하고 있는 자칭 멧돼지 강봉균입니다. 예. 네, 아, 이렇게, 선생님하고 제가 이렇게, 만나서 강의하는 거 지금 처음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네. 아, 참 영광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또 만나가지고 우리가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다시피 우리가 준비한 강의 바로 독도에 대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의 강의 내용, 자, 이렇게 역사와 지리 연합 특강 독도가 되겠는데요. 지난 3월 30일, 일본 문부과학성에서요, 중학교 교과서에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바로 일본의 영토인데 한국이 불법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예. 특히 또 그 시점이 그 일본에서 정말 그 지진, 쓰나미 막 일어났을 때 그때 이제 한국민들이 정말 많은 도움 준다고 했던 그 시점과 맞물려 들어가는 시점이 되어가지고 정말 온 국민의 또 분노를 또 만들어놨던 그런 사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독도 문제가 나올 때마다 상당히 감정적으로 이렇게 대응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할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요, 바로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가 증명해서 반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이제 이 독도라고 하는 곳이 정말 경제적으로나 또는 지리적으로나 네. 중요한 가치가 있으니까. 일본이 자꾸 독도는 자기들 땅이라고 네. 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한번 전문가로서 네. 네, 지리적인 또 굉장히 네. 가치가 뭔지 한번 좀 학생들한테 좀 자세히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다양한 자료와 함께 독도의 가치에 대해서 먼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듯이 독도는요 크게 서도와 동도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사실 아주 작은 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독도의 값어치 정말 큰데요. 첫 번째 가치 바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메테인 하이드레이트라는 물질입니다. 불타는 얼음으로 불리는데요. 사실 거의 얼음의 상태로 있지만 바로 이 물질에서 천연가스인 메탄을 얻어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독도 주변의 동해바다에 이 메테인 하이드레이트가 상당히 매장되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양이냐면요. 추정치로 우리나라 현재 천연가스 사용량의 약 30년치가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독도는요, 바로 이러한 지하 자원뿐만 아니라 해양 심층수와 같은 자원 또한 역시 풍부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또한 독도는요, 바로 조경수역이죠. 바로 한류와 난류가 만나서 어족조화원이 풍부한 곳입니다. 그래서 사진에서 보듯이 바로 방어대, 그 다음에 그렇죠, 우리가 많이 먹는 영양식 전복입니다. 자, 또한 이렇게 파랑동과 같은 어족자원이 풍부합니다. 또한 독도는요, 생태적인 가치 또한 상당히 의미가 큰데요. 바로 술팽해리 꽃입니다. 그 다음에 천문동이라는 식물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번행총화라는 이러한 독도의 자생식물들이 있습니다. 자, 또한 독도는요, 바로 이 괭이 갈매기의 서식지로서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자, 바로 그 다음에 노랑보리 새입니다. 그 다음에 흑도요가 되겠습니다. 자, 독도는 이처럼 다양한 동물과 식물의 보고이기 때문에 바로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독도는 이러한 경제적인 가치, 생태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사실 영토와 영해 설정에서 상당히 큰 의미를 지니는 섬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워낙 중요한 가치가 되기 때문에요. 자, 자리를 이동해서 판서를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바로 우리 수능특강 한국지리에 실려있는 바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이제 영토가 있고요. 바로 바다 부분이죠. 영해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배타적 경제수역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단위를 보니까 우리가 해리라는 게 나옵니다. 해리는 바다의 단위가 되겠는데요. 약 1.8km 정도가 됩니다. 근데 보통 영해를 설정할 때 동해처럼 해안선이 이렇게 단순한 경우는요. 바로 우리가 통상기선이라는 선을 사용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기준이 된다는 선인데요. 자, 사실 바닷물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수위가 높을 때도 있고요. 수위가 낮을 때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12회를 끊게 되는 경우는 이렇게 나가겠죠. 근데 여기에서 12회를 나가면은 더 우리가 멀리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나라들이 바로 이렇게 바닷물이 가장 많이 빠져나갔을 때의 해안선의 기준에서 이렇게 12해리를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동해 같은 경우는요, 바로 이 바닷물이 가장 많이 빠져나갔을 때 해안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 바로 최저 조위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가장 낮았을 때의 바닷물 선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12해리를 나간다. 이게 통상 기선입니다. 그런데 보통 대부분의 나라들이요, 요즘은 이 영해만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다라는 거 아까 봤겠지만 다양한 어족 자원과 지하 자원들이 매장되어 있는 중요한 곳이 바로 영해입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게 바로 배타적 경제 수역이 되겠습니다. 바로 EEZ라는 수역이 되겠는데요. 이 배타적 경제 수역의 경우는요, 200해리를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설정할 때 문제는요, 바로 여기서 하게 된다는 거죠. 영해를 설정했던 선과 동일하게 기준선상에서 200해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영해가 가지는 의미, 바로 우리의 주권이 미치는 구역이기 때문에요, 200해리를 끊게 되나 이 200해리 구역에서 12해리 구역은 영해로 제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영해가 되고요. 자, 나머지 여기부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188해리가 되겠죠. 여기가 바로 배타적 경제수역이 됩니다. 그런데 두 개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게 되는데요. 영해는 무엇보다 우리의 영토이기 때문에 바로 주권이 미친다는 점입니다. 근데 이 배타적 경제수역은요, 바로 주권은 미치지 않는데요, 요 주권만 인정이 됩니다. 바로 경제적인 권리만 인정을 받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는 쓸 수 없이 그 국가만 쓴다고 해서 배타적 경제수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다른 나라의 배가요, 그냥 지나가는 거는 허용이 됩니다. 하지만 자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로 활동의 경우는 연안 국가만 인정이 되는 게 바로 이 배타적 경제 수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자료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다음 자료가 바로 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자, 우리나라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보니까 이 최저 조위선에서 12해리, 자, 이렇게 영해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동해가 워낙 이렇게 거리가 멀고요, 울릉도와 독도가 본토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울릉도의 경우는 다시 울릉도 섬에서 최저 조위선, 즉 통상기선 12해리를 이렇게 둘러주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의 영해가 되고요. 독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독도도 별도의 섬으로서 최저 조위선 12해리를 기준, 즉 통상기선을 적용하여 이렇게 12해리가 우리나라의 영해가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바로 우리나라에서 배타적 경제수역 200해리를 설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일본의 경우도요, 자국에서 이렇게 200해리를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각자 200해리를 최대한 확보하는 과정에서요, 중간에 겹치는, 즉 중복되는 구간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999년 신한일 어업협정에서는요, 이 중복되는 구간을 바로 우리와 일본이 함께 사용하는 구간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바로 그 구간이 뭐냐면은 여기 나오죠. 한일 중간 수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일 중간 수역에서는요, 그렇죠, 바로 우리나라도 여기에서 어업을 해도 되고요, 일본도 여기에서 어업을 해도 됩니다. 물론 이 구역에서요, 지하 정원의 개발도 두 국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요, 이 일본이 주장하는 건 이겁니다. 중간 수역 안에 독도가 들어가 있다는 건데요, 이 당시 신한일 어업협정을 맺을 당시에 이 어업구역, 그러니까 어업협정과는 별도로 독도는 별개의 문제로 하자는 거를 내용으로 걸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배타적 경제협정의 기준으로 할 때 독도에서 200해리를 나갈 수 있는 부분이었으나 일본이 자꾸 독도가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일단 울릉도를 기점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요, 국제사법 재판소의 판례에서는요, 이렇게 허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업협정과 영토 영해 문제는 별개다. 즉 무슨 말이냐? 이 어업협정상에서는 독도라는 게 중간 수역에
백화점 경제쇼의 기점으로 쓰여있진 않지만 역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지금까지 봤을 때 독도는 우리의 영해라는 겁니다. 영토라는 거죠. 그래서 독도의 12일이는 확실히 우리나라의 영해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이거를 그렇죠 제소를 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바로 우리나라의 이 영토와 영해 설정에서 독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봤고요. 사실상 독도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우리의 가장 동쪽에 위치한 극동에 위치한 섬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군사적으로나 전략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곳이 바로 독도가 되겠습니다. 자, 독도 가치 어떤가요? 상당히 많지 않나요? 자, 큰별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아, 저도 지금 이렇게 강봉규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야, 이제 역사적으로만 공부했지 지리적으로도 좀 공부 좀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하네요. 저렇게 중요하니까 일본이 아, 독도는 일본 땅이다. 이제 이렇게 좀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여러분들, 아, 일본이 이렇게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하는 데는 나름대로의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독도는 우리 땅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일본이 독도가 자신들의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근거에 대해서는 잘 접하지 못해요.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한번 일본 외무성에 한번 방문을 한번 해서 그들의 주장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예, 네,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여기 지금 이제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저도 사실 들어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들의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하는 그 주장. 여기 있어요. 이 저 정부 공식 홈페이지 아닙니까? 그죠? 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이구, 뭐 여러분들 뭐 글씨를 읽을 수는 없겠죠? 자, 어쨌든 이게 이제 일본 그 여기 지금 보면 알겠지만 외무성 홈페이지라 좀 나와 있는데 자, 이 아래쪽에 가면요. 그 지금 죽도라고 분명히 섬은 독도예요. 예, 네, 독도 사진인데 여기 죽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한번 제가 들어가 볼게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갔더니 지금 죽도 문제 해가지고 지금 이 죽도와 관련된 자신들의 어떤 그 주장을 각국 언어로 지금 번역을 해놨어요. 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보고 이야, 대단하다. 뭐 영어판도 있고 뭐 한국어판도 있고요. 뭐 중국어판도 있고요. 뭐 독일판도 있고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놀랍죠? 자, 일단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한국어판으로 한번 들어가서 그들의 주장이 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판 눌러볼게요. 뭐가 나올까요? 자, 지금 문서를 읽을 준비를 하는 동안 잠시, 이게 지금 굉장히 용량이 큰가 봐요. 죽도,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의 포인트. 일본 사람들 책 쓸 때 잘하는 게 이거잖아요. 뭐, 하루 만에 뭐 하기 또는 몇 가지 포인트로 보는 방법, 이런 것들. 역시 마찬가지로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가지 포인트.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와, 이런 게 있으리라고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한번 읽어봐야 된단 말이야. 과연 일본이 뭘 주장하는 걸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걸까? 한번 그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잘 만들었네요. 그죠? 자, 목차가 좀 나오고 있고요. 자, 여기 지금 이제 10개 포인트라고 했으니까 두 가지를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일본은 옛날부터 다케시마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쭉 나오고 있고요. 한국이 옛날부터 다케시마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아, 이렇게 나왔네요. 자, 여러분들,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조금 있다가 이 역사적인 어떤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릴 텐데, 일본 옛날부터 다케시마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 네, 인식하고 있다고 해서 그들의 땅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주 먼 옛날부터 일본을 인식하고 있었죠. 그렇다고 일본이 우리 땅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뭐가 좀 애매합니다. 자, 한국이 옛날부터 다케시마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근거 제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자, 다음요. 자, 세 번째 자료를 한번 볼게요. 자, 일본은 울릉도로 건너갈 때의 정박장으로 또한 어체지로 다케시마를 이용하여 늦어도 17세기 중엽엔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확립했습니다. 네,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그러니까 다케시마를 이용했다고 해서 영유권을 확립했다. 이런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일본은 17세기 말 울릉도 도항을 금지했습니다만 다케시마 도항은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세 번째, 네 번째 조항을 보시면요. 일본이 어떤 주장을 하냐면 일본의 주장은 이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은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울릉도와 독도는 당연히 하나의 그룹이야.
울릉도에서 이제 독도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들 인식 속에 들어와 있는 당연히 우리의 섬, 우리의 이 그 영토에 들어온 어떤 그런 개념인데 일본이 이걸 분리시키려고 하는 거야. 분리시키려고.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보면 알겠지만 울릉도 도항을 금지했다. 그럼 당연히 부속도도 금지해야 되는 건데 다키시마 도항 금지하지 않았다? 이런 논리를 지금 펴고 있는 거예요. 일본은요. 그러니까 분리하려는 어떤 그런 논리를 지금 일본 측의 주장에서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아셨죠? 자,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한국이 자국 주장의 근거로 인용하는 안영복의 진술 내용에는 많은 의문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측 주장하는 내용을 믿지 못하겠다는 얘기죠. 아니, 우리가 그렇다는데 우리를 믿지 못하겠다면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여기 내 집이라는데, 거기에 대한 그 근거를 대는데 그걸 믿지 못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섯 번째. 일본 정부는 1905년 다키시마를 시마네 연에 편입하여 다키시마 영유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이 여섯 번째 조항도 여러분들, 일본이 참 갈팡질팡합니다. 옛날에는 무주지 선점론. 그러니까 거기는 주인이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점했다라는 논리를 폈다가 뭔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영유권을 재확립했다.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예. 자, 여기 이제 여섯 번째 주장이었고요. 그 다음. 자, 그 다음 이제 일곱 번째. 아까 그, 이, 시마네현, 이제 여섯 번째 조항부터 이 6, 7, 8, 9, 10은요, 이제부터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우리를 일제가 식민지로 만들면서 그 제국주의 논리에 의해서 이제 독도를 강탈해 가잖아요. 독도를 강탈해 가고 나서 그들의 논리야. 그러니까 1번부터 5번까지가 어떤 역사적인 어떤 그들의 논리라면, 6번부터 이제 10번까지는 강탈해 가고 나서의 논리예요. 이거는 빼앗고 나서 우리 땅이야.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그런 제국주의적 논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이제 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뭐 다케시반 1952년 주일미군의 폭격훈련으로 지정되었으며 일본 영토로 취급되었으면 분명합니다. 이거 우리가 항의해서 바로 멈춥니다. 그 다음요. 자, 뭐 한국은 다케시마를 불법 점거, 네, 외무성에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일본은 엄정히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일본은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만 한국이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 갈 이유가 없죠. 아니, 여기가 내 집인데 어느 누구나 와가지고 이게 자신의 집이다, 이거 소송 걸겠다, 재판 가자, 갈 이유가 전혀 없겠죠. 그죠? 어쨌든 이제 이런 논리를 피우고 있는데 어떻게, 강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이제 일본이 지금 논리 나라잖아요. 굉장히 네. 치밀한 논리를 가지고, 야, 이걸 좀 설명할 것 같았는데, 제가 사실 읽어보면서, 네. 이것 갖고는 일본이 독도가 일본 땅이다. 이렇게 표현하기 참 많이 어설픈 데가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정말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독도가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이거를 교과서에 싣겠다.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독도가 우리의 영토라는 거를요, 사실 역사적으로 지금 스님이 이렇게 쭉 이렇게 반박을 하셨는데요. 정말 독도가 우리의 영토라는 거를 이제 지리적으로 한번 다양한 자료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도 보여주세요. 네. 네. 그러면은 자, 제가 이제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독도의 위치입니다. 지금 보다시피 독도는 우리나라 가장 동쪽에 위치한 섬인데요. 사실 한국 지리 강의 때 배우신 분들은 알겠지만 동경 131도 52분, 즉 약 132도쯤에 위치한 게 바로 독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동쪽에 위치한 섬으로서요. 바로 우리가 이 주변에서는요. 약 독도까지 217km 정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가까운 섬이죠. 울릉도의 경우는 바로 약 87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일본의 오키군도입니다. 오키군도와 독도의 거리는 약 157km 정도가 되는데요. 자, 그래서 오키군도 에서는요 독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이는 곳까지가 영토라는 측면에서 보면 독도 명백한 우리의 영토입니다. 그래서 현재 독도의 주소 아시죠? 자,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독도의 위치적 측면에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잠시 우리가 독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독도에는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 한번 3D 영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독도, 크게 두 개의 섬이죠. 서도와 동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서도의 경우는 지금 보다시피 경사가 워낙 급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거주지로서 부적합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경사가 덜 급한 이 동도에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시설들이라든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독도에 대해서 한번 3D지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요 지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독도의 바로 접안 시설입니다. 우리가 독도를 들어가려면은 그렇죠. 당연히 이러한 배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이 접안 시설을 통해서 이제 독도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이 독도에 들어가면은 바로 뭐가 있냐? 바로 어민의 숙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어민의 숙소는요. 사실 동도가 아니라 이렇게 서도에 지금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볼 게 뭐냐면요. 독도의 우체통이 있습니다. 선생님, 아까 독도의 주소를 말해줬는데요. 우리가 독도에 정말 편지를 쓴다. 이렇게 독도에도 우체국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독도의 자연환경, 어떠한 경치를 볼 수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독도의 크기가 작습니다. 지금 선생님 화면에 있으니까 선생님도 이렇게 작아 보이는데요. 실질적으로 형성 과정 연대로 보면요. 제주도보다 울릉도보다 먼저 형성된 막현인 셈이 됩니다. 하지만 워낙 오래되었기 때문에 또 파랑에서 침식을 받았기 때문에 화산 지형은 쉽게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해안 침식 지형은 볼 수 있는데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요거 한번 볼까요? 바로 우리 서도와 동도 사이, 서도 옆에 있는 바로 촛대바위가 되겠습니다. 바로 파랑의 침식에 견디고 남은 이러한 돌덩어리 우리가 시스텍이라고 불렀고요. 자, 또 한번 어디로 가볼까? 자, 우리 코끼리 바위라는 곳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서도에 있는 곳인데요. 바로 시아치입니다. 이렇게 파랑의 침식에 의해서 아치 모양으로 형성된 게 바로 코끼리 바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재 바위라는 게 있는데요. 독도는 크게 동도와 서도의 두 개로 섬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약 80여 개가 넘는 이러한 암초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거 쭉 넘겨보도록 할게요. 바로 동해의 해저지형과 해저지명 등재 현황입니다. 바로 이 독도에 관련된 해저지명들이 있는데요. 해저에는 다양한 지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육지와 연결된 곳도 있고요. 이렇게 수심이 깊은 분지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독도가 우리의 영토라는 거는요. 바로 국제지명소위원회에서 우리나라가 제시한 바로 우리 고유의 지명을 현재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김인우 해산이다, 이규원 해저윤기부다, 바로 안용복 해산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제시한 지명을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다는 것. 바로 일본의 명칭이 아니라는 겁니다. 독도가 명백한 우리의 땅이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다음으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독도라는 거 사실 선생님 아까 작다고 했지만요. 실제로는 정말 거대한 화산섬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죠? 울릉도입니다. 사실 울릉도도 이렇게 수면 위에는 별로 드러난 부분은 없는 거대한 화산입니다. 실제로는요. 그 다음에 가운데 지금 안용복 해산이 보이고요. 자, 독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화면에 보일지 모르겠지만요. 실제 이 바다의 면에서는요. 상당히 높은 한라산보다도 더 큰 화산체입니다. 이렇게 큰 화산체이지만 그 일부 살짝이 요 윗부분만 현재 바로 동해 바다에 드러난 게 독도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자, 요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 바로 독도의 형성 과정과 관련된 우리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통해서 독도의 형성 과정 그리고 독도가 우리의 땅이라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독도 동해바다로 이제 한번 가봐야겠죠? 자, 동해바다로 쭉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이 독도라는 것도 바로 신생대 제3기에서 제4기 말이 되겠죠. 정확히 말하면 약 지금으로부터 460만 년 전에 형성된 화산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기 봤던 울릉도이고요. 바로 독도입니다. 실제로는 어마어마한 화산이라는 거죠. 하지만 수면 위에 드러난 부분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수면 위에 드러난 부분 얼마 안 되냐? 바로 요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도와 동도가 되겠는데요. 자, 독도가 우리의 영토라는 또 다른 증거가 바로 울릉도와 독도의 기원 물질은 거의 같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까 봤던 옥기 제도와 독도의 기원 물질은요. 전혀 다르다는 거에서 또한 지질학적으로 우리의 영토라는 거 분명히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리적 측면에서 이러한 것들 독도가 우리의 영토라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큰별쌤 독도가 바로 역사적으로 우리의 영토라는 거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강봉균 선생님께서 아주 멋진 영상 3D 지도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지리적으로 울릉도와 독도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을 통해서
독도는 우리의 땅이다 라는 것들을 아주 명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역사적으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명확한 근거를 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어떤 근거를 댈까 사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독도는 우리 땅이야라고 이야기할 때 역사의 근거를 대라고 했을 때 사실 뭘 이야기할지 잘 감을 못 잡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주 명확하게 두 개의 축을 딱 잡아드리겠습니다. 그 두 개의 축을 가지고 그 사이사이 들어오는 여러 어떤 그 근거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 아 독도가 일본 땅이야 라는 걸 얘기할 때 이 화내는 것만이 아니라 아 이러한 역사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독도는 우리 땅일 수밖에 없어 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제가 지금부터 명확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자 아까 제가 외무성에 들어가가지고 그 일본 측의 주장을 살펴봤더니 일본의 주장은 예전부터 인식하고 있었다 정도예요. 그죠? 그것도 뭐 아주 먼 옛날도 아니고 한 17세기 몇백 년 전 우리는 인식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고 자 그런데요 우리는요 언제부터 이 울릉도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고 우리 역사 속에 편입을 시켰느냐 자 제가 두 개의 축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그 512년 자 이 512년에 여러분들 그 삼국사기의 기록에서부터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요건 좀 더 보여드릴 거고요. 자, 요게 이제 첫 출발이 되는 거야. 요게 첫 출발. 하나의 축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쭉 갑니다. 제가 두 개의 축을 설명해 드린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1900년에 이 대한제국에서 독도를 관할한다. 우리 대한제국이 관할한다. 라는 칙령을 발표합니다. 자, 요게 이제 두 개의 축이 되는 거예요. 요게 두 개의 축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명확하게 아, 독도가 우리 땅이다. 우리의 영토다. 라고 하는 인식은 512년부터 1900년 무려 1400여 년 동안 우리의 인식 속에서 우리의 역사적 근거, 뭐 지리지, 역사책 이런 곳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명확하게 512년 삼국사기부터 1900년 대한제국 칙령에서 이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하는 근거들이 나오고 있다. 자, 무려 약 한 1400여 년 동안 우리 인식 속에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안에서 뭐 고려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조선도 있겠고요. 그죠? 고려의 여러 근거들, 조선의 여러 근거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리하기 어려울 텐데 이런 건 차치하고라도 뭐 하나씩 알아나면 좋겠지만 어찌건 이 두 개의 축 1400여 년 동안 이 독도가 우리의 영토, 우리의 인식 속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인식의 근거, 이 근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1900년 이후 1904년 러일전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1900년 이후에 있었던 우리의 어떤 그 상황 일본의 식민지로 빨려들어가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야. 그 러일전쟁 과정 속에서 일본이 독도를 시마네 연맹 강제로 편입을 시키는 그 제국주의 논리로 이제 이후부터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이 이후부터는 강자의 논리예요. 남의 거 뺏어가지고 이거 우리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강자의 논리. 그 강자의 논리로 쭉 오는 거기 때문에 참 마음이 아픈 어떤 그런 과정이죠. 그죠? 그런 강자의 논리, 제국주의 논리 이런 걸 빼더라도 이런 건 이제 그냥 힘에 놀리니까 억지죠. 하지만 이 안에 그 전에 512년부터 1900년이라는 이 두 개의 축, 이 역사의 두 개의 축이 굳건하게 독도가 우리 땅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씩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준비됐죠 여러분들? 자, 제가 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자료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자료가요. 지금 독도입니다. 독도인데요. 지금 독도 관련 자료인데 여기 지금 삼국사기야. 삼국사기인데요. 제가 한번 어떤 내용을 지금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요 부분입니다. 뭐 여러분들은 좀 어려운 그런 내용이죠? 예. 지증왕 13년 하 여름에 여름 6월에 우산국이 귀복하였다.
우산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항복하고 들어왔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이때부터 이게 바로 이제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512년의 기록이 되는 겁니다. 명확히 나와 있는 거예요. 우산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울릉도라든지 지금 우리 알고 있는 울릉도라든지 독도 이런 것들을 아우르고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가 신라에 귀복하였다라는 내용을 지금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계신 거예요. 아셨죠?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내용이 있죠? 자, 여기 이제 광무 4년, 광무 4년이 바로 1900년입니다. 광무 4년에 관보에 실린 그런 내용이에요. 아주 명확한 내용이죠, 여러분들. 어떤 내용이냐면, 뭐라고 나왔냐면, 자, 여기 이제 관보 있고요. 빨간 줄인데, 여기 제2조. 여러분 좀 글씨가 좀 잘 안 보이겠지만, 요 제2조에 보면요. 어떤 내용이냐면, 그 관청을 설치해가지고, 그 관청이 울릉도와 독도를 관할한다. 라는 그런 내용. 여기 이제 석도라는 그 표현을 쓰고 있는 석도는 뭐냐면 돌석자예요. 독도가 돌이잖아. 그죠? 예. 석도를 관할한다. 라고 하는 칙령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512년 삼국사기부터 1900년 그 대한제국 칙령에서 명확하게 역사적으로 독도가 우리 땅이다라고 하는 두 개의 축을 딱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이에 또 여러 어떤 근거들, 자료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고려사에 있는 내용들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보면요. 자, 우리가 이제 잘, 여러분 잘 못 읽겠다. 그죠? 일단 좀, 제가 줄을 한번 그어볼게요. 자, 우산, 무릉. 두 섬이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는 우산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바로 독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릉이 이제 울릉도예요. 우산과 무릉은요, 두 섬은 서로 멀지 않, 가까이 있다는 얘기야. 가까이 있어가지고, 날씨가 좋으면 서로 이렇게 볼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이 고려사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지하고 있다는 얘기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 울릉도에 가면 저 멀리에 독도 볼 수 있어. 아, 우리 땅이에요. 우리 근거라면. 그럼 제가 한번 사진을 통해서 한번, 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울릉도야. 여기가 울릉도고, 저 멀리 지금 여러분들 지금, 예, 전 동그라미 쳐놨는데 여기가 지금 독도입니다. 독도. 자, 내용을 한번 좀 확대해서 볼까요? 네. 흐릿하지만 지금 보이고 있죠, 지금? 울릉도에 보이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본 측 논리가 왜 억지냐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아니, 울릉도 저기 보이고 있는 섬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당연히 울릉도면 독도. 아니, 울릉도 어민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말이죠, 여기서. 쉬었다가 또 조업을 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곳이거든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섬을 그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참 우기면 곤란하죠. 그죠? 자, 이런 어떤 고려사의 그 자료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자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건 뭐냐면 이제 조선. 아까 고려사 봤으니까 조선시대 한번 자료 한번. 이외에도 많지만 제가 대표적인 거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신증 동국 여지승람 편에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나라 그 이 팔도를 지금 지도로 그려놨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맞죠? 자, 여기 지금 팔도 총람이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여러 지명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려놨는데 잘 봐. 일본 측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 독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게 아니라는 게 여기 지금 반드시 확실히 나옵니다. 바로 여기죠. 자, 여기 지금 동해 옆에 가면요. 우산도와 무릉도가 있습니다. 무릉도가 바로 울릉도고 우산도가 바로 독도입니다. 사실 이렇게 명확한 자료가 있으니까 일본 측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다. 봐라, 너희들 틀리지 않느냐. 원래 울릉도가 이쪽에 있어야 되는 거고 독도가 이쪽에 있어야 되는 건데 이 위치가 바뀐 거 아니냐.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냐. 지도를 그릴 때 여러분들 지금처럼 뭐 정확한 문서 컴퓨터 그래픽이라든지 어떤 장치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독도라고 하는 곳이요. 그렇게 그 당시에 좀 굉장히 큰 활용 뭐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질 수 있는 측면이 없잖아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섬이니까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도로 표현할 때 위치가 바뀔 수 있는 것 이런 것들 나올 수 있지만 명확하게 우산도가 조선의 영토라고 이렇게 지도에 못 박아놓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중앙정부에서 편찬해낸 그런 지리지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명확한 근거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억지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좋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삼국사기와 그 다음에 이 대한제국 칙령 이 두 개의 축을 놓고 그 사이 여러 근거들, 고려의 근거, 조선의 근거 한 번씩 하나씩 보여드렸는데
이번에는요, 일본 측의 주장을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 일본 측, 그러니까 우리의 주장이 아니라 그럼 일본 측의 주장이 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주목할 게 있어요.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요, 바로 여기입니다.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이게. 자,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 부분. 이게 이제 뭐냐면요, 태정관 문서라는 건데, 태정관이라고 하는 건 일본 내각이에요. 일본 내각에서 1877년도에 발행한 문서입니다. 일본 내각, 일본 정부에서 그냥 발행한 문서라는 이야기예요. 뭐냐면, 시마네현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포함해서 지적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 질문을 했단 말이야.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 땅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게 막 뺄 수는 없을 것 같고, 좀 궁금해서 어떻게 될지 한번 여쭤봅니다. 라고 지금 일본 정부에 지금 질의를 한 거야. 이 질의에 일본 정부가 뭐라고 대답했냐는 얘기지. 가장 확실한 겁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했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 죽도 외 1도, 울릉도와 독도는 본방, 우리나라 국가와 관계 무, 관계 없음이라고 명확하게 여기 지금 적어 놨어요. 그리고 여기다 뭐라고 하냐면, 여기 지금 보면요, 심득. 심득이 뭐냐면, 마음속에 깊숙하게 인지하고 있어라. 명심하라는 얘기예요. 울릉도 독도는 일본과는 관계가 없는 것을 명확하게 마음속에 새겨놓고 있어. 일본 정부에서 발행한 문서입니다, 여러분들. 1877년도에 발행한 문서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명백한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그러니까 아까 그 일본 외무성 그 자료가 상당히 그 허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도 이렇게 이유 배반적인 지금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그죠? 게다가, 여기 지금 이제 일본인들이 만든 지도가 있어요. 대일본 전도인데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예, 있어야 될 울릉도와 독도, 이건 일본 영토거든요. 있어야 될 울릉도와 독도 표시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근거 자료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독도가 자기네 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참 허술한 논리, 그리고 억지, 예, 근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 대한제국 칙령 이후에 어떤 그 일본의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독도가 일본에게 빼앗겼던 적이 있었죠. 예, 그걸 다시 되찾고 나서요, 그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애쓰셨던 그 분들이 많습니다. 그 울릉도 주민들이요, 그 독도를 지켜내기 위해서 1950년대 얼마나 힘들었어요. 전쟁도 해야 되고 말이죠. 그죠? 그 힘든 시기에도 독도를 지키려고 했던 그 독도 의용 수비대. 아, 그 귀중한 자료가 좀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독도에서 살았던, 독도에서 활동했던 그 의용 수비대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네. 미역을 지금 따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예, 지금 독도에, 여기 지금 독도에서 지금, 왜냐면 여기서 지금 먹을 것들을 지금 채취하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아, 지금 미역을 따고 있고, 여기서 지금, 아, 거주하면서, 여기 지금 이제 일본 순시선이 나타나가지고, 아, 위협하고 그랬죠. 아, 독도를 이제 다시 또 자신들의 땅으로 가져가려고 위협할 때, 여기 독도 순시선이잖아요. 여기 지키려고 했던, 정말 목숨 내 걸고, 아, 지키려고 했던 그 독도 의용수비대. 아, 나중에는 이제 이 독도 의용수비대 이렇게 아, 경찰들에게 아, 자신의 어떤 그 독도를 지켰던 어떤 그런 것들을 아, 넘겨낸 아, 그런 모습들이 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 독도는 정말 명백히 정말 우리의 땅이라고 하는 게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아, 이렇게 명백히 지금 보여지고 있는 사실 확인하셨죠? 아, 왜 이렇게 근데 일본이 이렇게 우기는 걸까요? 일본의 경우가요, 독도가 지금도 끊임없이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바로 힘의 논리를 적용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독도가 확실히 우리나라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이 문제를 회부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아까 최 선생님 보여주셨던 바로 그 자료 다시 한번 볼까요? 아, 이거요? 다케시마의 문제를 뭐 이해하기 위한 10가지 포인트 뭐 이런 거였는데요. 그래서 10번째 조항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일본은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 한국은 자국의 영토가 아니니까 거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말을 하는데요. 사실 일본은 이에 대해서 상당히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실제적으로 지금 독도는 우리의 영토가 명백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회부할
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일본은 진다 하더라도 사실 손해밖에 없는 거죠. 믿져야 본전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이중적이냐면요. 중국과 영토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센카쿠 열도에 대해서는요. 국제사법재판소에 해부할 것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센카쿠 열도는 현재 일본이 그렇죠 점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어떠세요, 최태우 선생님? 일단 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우리가 가지 않겠다고 동의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문제죠, 이 문제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왜 우리 정부가 지금 무대우로 나오냐는 말을 할 수 있는데요.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 명백한 우리의 영토인데 누가 시비 건다고 거기에 대응할 필요가 없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네, 믿져야 본전? 글쎄요. 거기에만 일본이 그치려고 하지는 않겠죠. 더욱더 무섭고 정말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독도가 일본 땅이다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을 교육을 통해서 끊임없이 주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건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혹여나 나중에 일본이 독도를 불법적으로 강탈했을 때 그런 것들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역사는 그래서 무섭고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뭐 당할 수만은 없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실효적 지배 이런 것들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뭐 며칠 전 뭐 신문 같은 거 보니까 뭐 방사능 그 감지하는 네. 그런 기지 이런 걸 설치했다고 그러는데 이외에 또 많은 것들이 있겠죠. 네. 그래서 최준희 죄송하지만 화면 네. 한번 넘겨주실까요? 네. 제가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 역시 큰별 선생님 너무 친절하신데요. 저도 친절합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 정부가 독도에 이 해양종합과학기지를 건설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현재 이어도에도 우리나라 해양종합과학기지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바로 이미지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월 말까지 이 종합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하려고 하는데요. 자, 다음 한번 네. 화면 보실까요? 바로 서도에서 약 1km 떨어진 지점에다가 종합해양 과학기지를 지금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역할이 뭐냐면요. 바로 독도 주변 해상이죠. 기상도 관측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자원도 이제 탐지를 하겠죠. 여러 가지 기상현상이라든가 과학적인 것들을 조사하기 위한 그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시설을 설치한다는 거 무엇보다 나중에 일본이 독도를 강탈하려고 한다 하더라도요. 그 나라에 이러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영토로 인정받는 부분이 다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독도 종합해양과학기지 외에도요. 방파제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고요. 독도의 이 어민들의 숙소 또한 현재 보다 더 빨리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대응을 안 하느냐? 아닙니다. 이렇게 발빠르게 우리의 영토라는 거 다시 한번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최태우 선생님, 네. 제가 사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정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역할이 있는데요. 사실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좀 큰 역할을 하고 있나요?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많이 하고 있죠? 아, 예. 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지금 이제, 아타라시, 아, 갑자기 일본 말 쓰고 있습니다. 새로운 역사, 교과서라는 거예요. 아, It's Japan's Lightest Weapon 이래가지고, 아, 최근에 정말 그 강력한 무기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교과서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요, 권총 모양으로 이게 바뀝니다. 아. 이 교과서가 권총 모양으로. 그 이재석 씨가, 네. 그, 유명한 그 경매 사이트에다가, 아, 이걸 올렸어요. 이제 이게 이제 뭘 의미하냐면 이제 이 역사 교과서인데 이제 역사 왜곡이며 독도가 네. 뭐 일본 땅이다 이런 왜곡 내용들 네. 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뭘 상징하게 될 것인가. 뭐가 바뀌나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서 뭐가 떨어져 나오죠. 아, 보면서 이렇게 권총이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 교과서라고 하는 게 단순히 텍스트를 모아놓은 것들이 아니라 이렇게 누군가를 쏠 수 있는 하나의 네. 무기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이런 것들 이제 경매로 올렸던 어떤 그런 활동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수 김정훈 아시죠? 예. 네. 너무 많이 잘 알고 계세요. 네, 그 가수 김정훈 씨도 그 한국 홍보 그 전문가인 서경덕 씨와 함께 네. 뉴욕타임즈에 이제 이렇게 광고를 또 신는 네,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지금 우리가 지금 화면에서 보다시피 독도를 위한, 독도를 알리기 위한 여러 가지 정말 민간인들의 이러한 활동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독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 전부 다가 바로 민간 외교 사절단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민간 외교관이라고 해가지고 뭐 앞에 있었던 뭐 대단한 어떤 그런 노력을 하라는 건 결코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이 독도가 왜 우리 땅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정확히 그 근거를 찾아 나가려고 하는 노력
그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우리의 어떤 역할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러한 측면에서 즉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 시민 한 명을 붙들고 아니면 학생 한 명을 붙들고 독도가 왜 우리 영토라고 했을 때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정말 대답할 수 있는 그러한 측면에서 이 강의가 준비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덧붙여서 지금 일본에서 독도의 문제를 자국의 영토라고 교과서에 싣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 지금 현재 바뀌는 교육과정 교과서에도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라는 걸 명백히 지금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강의를 또 한번 마련해 본 계기가 됐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에도 미래에도 독도는 당연히 우리 땅입니다. 지금 독도는 우리의 땅일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아이들 땅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